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화 자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피부 속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멜라닌을 증가시키고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증가시키는 그런 자외선입니다. 반면에 자외선 B는 우리가 뜨거운 해수욕장에서 이제 가장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B에 노출이 되면은 화상을 입고 기미, 검버섯, 색소질환들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것이 자외선 B입니다. 또한 자외선 B에 장시간 오래 노출될 경우에는 편평세포암 그리고 흑색종 같은 피부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이제 100%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적정하게 하루에 어느 정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그래도 뭐 괜찮을까라고 이제 한 그 실험이 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한 26분에서 41분 정도 노출되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26분 정도를 하루에 이렇게 쬐이게 되면 그래도 이제 뭐 비타민 D를 생성해서 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인 이제 41분 이상 노출되게 되면 또 이것도 피부 노화의 오적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적어도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30분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25분만 하고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느 가수도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지만 우리가 태양을 피할 수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굴에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네? 하트요? 하트. 어떻게 해요? 얼굴에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얼굴에다가 하트를 그리고 네. 나가요? 네. 어떻게? 아, 여기다 바로... 펜으로 그리면 돼요? 아니요. 얼굴 펜으로 그리면 안 되고 자외선 차단제로 그리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네. 남성분들이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좀 바르라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드리거든요. 네. 근데 바르라고 하면은 막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면 귀찮죠.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좀 덜 발려 있고 막 이런데 얼굴에 하트를 그려서 바르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 미간에서 시작해서요. 네. 눈썹 라인 그리고 광대 끝 그리고 코 끝까지 이어지는 작은 하트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 턱 끝까지 이어지는 큰 하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두 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크기로 짜서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주시고 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또 태양을 그 피하기